진행하는 마가복음 강의를 잠시 쉬고 마가복음이 워낙 복음서를 다 기억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습니다. 쉬고 이제 앞으로 한 10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부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네, 이것만 외우셔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다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본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천주교, 동방정교회, 영국 성공회, 개신교, 이렇게 교파가 나눠져 있고, 또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또 수많은 교단들이,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만 이 하나인 교회가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여러가지 지리적인 요건 구성원들의 특성을 따라서 여러 교파와 여러 교회들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교파와 모든 교회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가 뭐냐면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인데 다양한 특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역교회로 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발전합니다. 가령 우리 파리 선한 교회는 우리 파리 선한 교회만의 맛과 느낌과 그리고 멋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각 지역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곱 교회, 초대교회 일곱 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남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일곱 개의 교회들을 말씀합니다. 이 교회들은 자기들만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이 일곱 개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교회.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가 그 터키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택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또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고 아덴이라고 하는 신상을 숭배한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에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이곳에서는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되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눈물로 목회를 했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 이후에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또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사도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살면서 목회를 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모시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좋은 신앙의 품목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하는 교회고 행동하는 교회, 그리고 끝까지 견디기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가령 주일 성수를 해야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는 교회, 교회에 모임이 있다 하면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모임에 참여하는 교회였어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뚝심이 있는 교회였어요.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다 이런 말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냄비 같은 사람이고 하나는 뚝배기 같은 사람. 냄비 같은 사람은 쉽게 달아오르지만 쉽게 식어집니다. 감정적입니다. 끝까지 가는 일이 없습니다. 은혜도 쉽게 받지만 또 은혜를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뚝배기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한 번 시작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좋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식지를 않습니다. 매우 의지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사람은 한 번 했다 하면 끝까지 간 거예요. 처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 뚝배기 같은 사람은 한 번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한번 시작한 신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유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황제의 숭배의 그 중심지역, 또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사도바울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이들은 신앙을 유지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영적 도전이 끊임없이 있었던 지역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군인처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군인처럼 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환경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이다. 방심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화살이 날아들고 금방 당하게 되는 것이다. 군인처럼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고 주님을 위해서 잘 헌신했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속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켰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비들이 교회를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또 사도 요한으로부터 신앙을 잘 배우고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현혹하려고 해도 그들은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통 보수. 정통 보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정통 보수를 떠난 자유로운 교회와 그 교인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통 보수의 특징은 흔들림이 없어요. 잘 배웠고 잘 훈련됐기 때문에 이단이 틈타고 들어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파리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한국에서 들어온 신천지. 신천지는 독일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혔고 사실 파리에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왔다 갔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통 보수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런 교회. 당시의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다, 열등하다 이렇게 봤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육체로부터 감옥과 같은 육체로부터 물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고 잘 되기 위해서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에 고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뭐 육체는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육체를 마음대로 과하게 만든다. 철학자들 가운데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라는 거죠. 그런 영향을 받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